금요일 개장 56분 전입니다.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보면서 시장 전략 챙겨가시죠. LNS 홀딩스 김선용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밤사이 나온 뉴스 바로 확인해보시죠. 외환당국이 올해 1분기 원화가치 방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환 보유액 83억 1,100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날 달러당 원화값은 장중 1,303.7원까지 하락하며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습니다. 6월 메모리 반도체 DRAM 가격은 보합세를 보였고 낸드 플래시 가격은 11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105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 후속 조치로 현금 7,476억 원을 출자해 미국 내 신사업 분야 투자를 위한 현지 투자 법인을 설립합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출범 6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시장 상장에 나섭니다. 한국거래소는 K뱅크의 주권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히트작 오딘의 개발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주식을 유럽 법인을 통해 1조 2,040억 7천여만 원에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게임즈의 라이온하트 지분은 총 54.95%로 집계됐습니다. 수색과 서울, 광명을 잇는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신설하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고속철도 전용선이 신설되면 서울역과 광명역 간 KTX 이동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투심 위축의 근원이 되는 환율 문제 첫 번째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율이 잡혀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죠. 그런데 어제 1,300원대로 올라가는 환율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정말 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외환당국은 원화가치 안정을 위해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외화를 사용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외환당국이 올해 1분기에 원화 방어를 위해서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외환 보유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원화값의 하락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연일 1,300원대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원화 방어에 이제 성과도 못 내고 과도한 외환 사용 외환 보유액을 사용하면서 국가 신인도까지 뭐 하락을 걱정하는 그런 어떤 순환이 이제 고리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2년도 1분기 외환당국 순거래액 내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거래한 외환 금액이 83억 1,100만 달러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이제 2019년 3분기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3분기에 71억 4,200만 달러보다 11억 6,900만 달러가 더 많습니다. 통상 달러당 원화값은 시장의 거래 등을 통해서 시장이 결정을 하지만 외환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급등락세가 이어지게 되면 당국이 외환보유액을 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를 사거나 팔아서 이제 시장을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달러값이 원화값에 대비해서 급락하면서 이제 당국이 시장에 달러를 팔아서 원화값을 지지해왔습니다. 일단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5월 기준으로 4,477억 1,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15억 9,000만 달러 정도 줄어들어서 석 달 연속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IMF가 보통 산출할 때 적정 외환보유액 계산법 기준에 따르면 연간 수출액의 5%, 그리고 이제 시중 통화량 M2죠. 그러니까 여기 5%, 유동 외채 30%, 그리고 외국인 증권 및 기타 투자자금에게 15% 등을 합한 규모에 한 100에서 150%까지는 적정 외환 보유액이라고 산출하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98.94%입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외인 비중이 높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외환 보유액이 좀 넉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외환 보유액 감소는 국가 신용도 문제로도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외국인의 자금 이탈 지속되는 가운데 솔직히 이렇게 저점일 때 파는 시점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업종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환율 문제를 좀 주식시장으로 갖고 오게 된다고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좀 외국인들의 좀 이탈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수급에 있어서만큼은 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개인 투자자 물량이 좀 상당히 좀 반대 매매로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신규 매수가 좀 들어올 뿐이지 지금 기관과 외에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꼬여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한미 지금 통화 수합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상태에 대해서 좀 위중함을 좀 느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모든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성장주 쪽으로의 어떤 그런 매물 부담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뭐 경기 방어주라든지 아니면 좀 배당 관련된 쪽으로 어떤 이런 좀 눈으로 돌리는 좀 투자분도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종으로 좀 좁혀볼게요. 두 번째 뉴스, 믿었던 2차 전지, 너까지 왜 그러니 확인해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홀로 잘 버텨줬던 2차 전지주 중심으로 낙폭을 확대했던 목요일 시장이었죠. 사실 LG엔솔도 미국 투자 철회한 건 아니고 재검토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빠질 일인가 싶었거든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한번?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검은 목요일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은 뭐 검은 월화수목 금요일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 2차 전지 주요 종목이 어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급락 마감했죠. 관련 소재 부품 관련 종목들로 낙폭이 좀 컸고요. 2차 전지 테마 ETF 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나오면서 이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해가지고 중국의 CATL이 한번 충전으로 이제 1,000km를 운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일본에는 오히려 쫓기는 등 국내 2차 전지 산업 경쟁력이 우려가 좀 커졌다라는 내용이 갑자기 나왔는데요. 지난 23일 중국의 CATL은 CPT 3.0으로 명명된 7인 배터리를 공개하고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잘 아신 대로 CATL 같은 경우 중국 내 점유율을 바탕으로 매출 기준으로 2차 전지 시장 1위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업체는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공급되는 고급형 배터리 부분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높은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중국과의 어떤 기술 격차가 좀 커지고 있는 점이 좀 부각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사실 원자재를 해외에서 많이 가져오긴 하지만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우리보다 좀 높은 조달 경쟁력이 좀 있어요. 이에 따라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좀 껴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어제 좀 많이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트를 좀 제가 살펴보니까 7월 27일 날 반환 예정인 보호 회수 물량 약 1억 9,1500만 주가 되더라고요. 근데 전체 반환 실수가 제가 알기로는 2억 3천만 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양인데 사실 이 물량 자체는 대주주와 관련되어 있거나 이제 우호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가 크게 뭐 시장에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호 회수 물량 7월 27일 굉장히 많이 풀린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좀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호 예수 물량 해제 이슈가 있으니 LG엔솔 7월이 변곡점 같아 보이는데 과연 7월을 기점으로 의무 보유 물량 고비가 좀 지나가면 반등에 성공할 것인가 그 여부가 가장 투자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수급 부담을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볼까요, 팀장님?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모호 물량 관련돼서는 일단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앞에서 우호 지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연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장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상당히 많은 청약이 좀 들어갔었고 거기서 이제 운용사 쪽에서 어떤 과도한 지금 자본 대비해서 좀 높게 청약했던 그런 물량들이 아마 이번에 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이제 출렁거림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애리조나 관련돼서 지금 투자 재검토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좀 측면도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애리조나 쪽의 어떤 단독 공장 같은 경우는 니콜라라든지 루시드를 좀 겨냥한 공장인데 지금 이 두 회사가 상당히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제가 볼 땐 재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인 벤처까지도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뉴스 플로우를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이제 비용에 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지는 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니콜라라든지 루시드 관련된 쪽에 어떤 그런 뉴스 플로우도 계속 참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어떤 그러한 좀 결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수급 관련돼서도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좀 처음에 좀 들어갔던 그래서 레버리지를 많이 썼던 운용사의 어떤 자금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좀 거시적인 환경을 봤을 때 좀 단기적인 바닥에 대한 부분들 물량이 좀 어느 정도 털리는 부분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 조금 뉴스 플로우를 지켜보면서 대응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힘내셔야 되겠네요, 우리 투자자분들. 자, 다음 뉴스. IPO의 시동 걸다 K뱅크로 넘어가 보죠. 글쎄요, 시장 이렇게 안 좋다 하는데도 이번 주 IPO 소식은 또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기업이 여러 보이는데 K뱅크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또 굉장히 익숙하죠. 그럼 K뱅크 실적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사실 저는 이렇게 대형 기업들이 IPO를 올 하반기에 두 개나 물려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되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올해 1월 달에 우리 LG엔솔 역 효과가 있었던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일단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이제 K뱅크가 국내 거래소 시장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IPO에 나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금융 당국의 인가가 나오고 이제 설립된 지 6년 6개월 만에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서 접수 후에 이론적으로는 보통 이제 45고 영업일 정도 걸리는데 뭐 제출 상황에 따라서 조금 길러질 수 있고요. 이제 어저께 또 나왔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작년 12월 13일 날 이제 신청하고 6개월 만에 승인된 케이스를 봤을 때 뭐 45일은 규정이지만 6개월 정도 또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이제 K뱅크가 사업은 진행했지만 꽤 오랫동안 처음에 계좌 휴업 상태였었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KT의 금융계열사인 BC카드가 33.7%라는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제 최대주주 오르면서 안정적인 자본 증가가 좀 가능해졌죠. 그 이후에 지난 두 차례 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기관 투자들이 대거 참여를 하면서 최소 5조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K뱅크가 상장할 때 기업 가치를 최대 맥시멈 8조까지 평가받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현대오일뱅크에서 K뱅크까지 올 하반기에 물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만큼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런 대여들이 올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칫 국내 수급이 여기에 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뭐 IPO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런 국내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과연 하반기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수급 왜곡 발생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윤유민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11월이 될 때 어쨌든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우리 시장에 대한 상황은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우려되는 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IPO가 좀 줄줄이 취소가 됐죠. 특히 뭐 현대 엔지니어링인지 SK 쉴더스 같은 이제 공모 대여들이 좀 많이 상장을 좀 철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 좀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돼서 지금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동종업계인 지금 K뱅크 같은 경우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11월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소화를 하고 상승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시각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좀 기업의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수급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좀 의견을 좀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일 디젤차 게이트 우려는 과도했다. 현대차 보겠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100억 달러 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현대차 그룹, 그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투자 법인을 또 설립을 한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미국 내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이제 미국 내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을 발표했고요. 법인을 신설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 그때 뭔가 같이 약속한 105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좀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법인 신설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주력 3계열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돼 있고요. 미국 델라웨어에 세워지고 가칭 HMG 글로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2,912억 그리고 기아차는 4,564억을 신설법인에 신규로 출자하기로 했고요. 신설법인 지분은 현대차가 49.5%, 기아가 30.5%, 현대모비스가 20.5%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현대차 그룹은 악재와 미래 호재가 같이 동시에 있죠. 지만 뭐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과연 투자를 접어야 될 이유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악재성 이슈가 얼마 전에 나오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굳이 뭐 꺾지 마시고 투자를 좀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뉴스가 오늘 진짜 시장에서 완성차를 비롯해서 저는 2차 전지 쪽의 하락 쪽까지 좀 일단락시키는 진정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은? 일단은 지금 대미 투자의 어떤 연장선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현대차 그룹이 확실히 좀 모빌리티에 관련돼서는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지금 모빌리티 쪽에 대한 부분들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좀 사업에 대한 부분들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여기서 좀 약간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기아의 지분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아가 20% 정도 지금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뭐 2분기 실적도 지금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확실히 투톱으로서 어떤 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쪽,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쪽에서도 좀 확실히 좀 드라이브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사업과 관련된 쪽에서 뭐 AI라든지 뭐 UAM 로봇 관련된 쪽으로도 확실하게 좀 드라이브가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좀 다르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뉴스는 조금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뉴스라서 조금은 마음이 놓이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전략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힘을 줄 수 있는 전략이었으면 좋겠어요. 김선영 대표님 전략 챙겨가 볼까요? 네, 방금 한번 확인해봤는데 어제자로 이제 29일자로 우리나라의 그 예탁금이 이제 57조 정도로 나오네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57조에 한 30% 정도 되면은 이제 신용융자가 안정적인 어떤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17조까지만 내려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28일 기준으로 17조 7천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일단 한 7천억 정도만 더 빠지면은 이제 신용융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을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이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장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 얘기는 올라갈 때도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힘내시고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래도 선물 주가 지수는 또 한 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여민 팀장님의 전략은요?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2분기에 좀 어떤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같은 약간 매크로에 상당히 좀 많이 좀 증시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7월이 됐고요. 7월 같은 경우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2차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익에 대한 감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두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혹은 뭐 이제 수주 잔고가 좀 많았던 종목 들에 대한 선별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숫자에 관련된 부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환경이 어지러울수록 본질에 집중하자 실적이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금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정말 상반기에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